일단 해외대회는 짧아요, 일정이 거의. 되게 한 3일이면 거의 끝나는 대회들이고, 국내 대회는 뭐, 널널해요, 좀. 이렇게. 뭐, 하루에 뭐 한 두세 게임만 하고, 그 다음 한 일주일 뒤에 또 경기하고 이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해외를 나가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거의 기본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수 실력 싸움이 돼야 되고, 뭐 준비를 해서 맞춤 빌드를 준비한다든가, 어떤 지금 앞에 경기처럼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가서 바로 자기 이제 순수하게 평소 하듯이 해가지고 꺾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은 있죠. 그 해외대회는 이제 해외 선수들이랑 거의 많이 붙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성향은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많이 보고 많이 이 대전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따로 준비는 안 하고요. 그 종족별로 상대가 누군지 신경 안 쓰고요. 종족별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할 건지를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습을 시키죠. 가면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선수들도 그렇고요. 분명 외국 선수가 못하지 않고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한테 진다는 거 왠지 용납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졌을 때는 그 어떤 패배보다 더 이제 분노하죠. 못하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분들이랑 다르게 빌드가 좀 독창적이에요. 좀 한 번도 안 당해본 빌드를 많이 사용해서 방심하는데 그걸 허를 찔러서 진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물론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그래도 우승은 이 챔피언은 우리가 먹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우승은 우리 선수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심이 있고, 자부심도 자부심인데 그보다 앞서는 게 제가 봤을 땐 이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자존심, 우리 선수들에 대한 자존심. 아무래도 처음이라 예, 긴장도 많이 됐고 기대도 되게 많이 됐는데 예, 이렇게 오게 되니까 되게 되게 환호도 많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좋아요. 해외 팬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환호도 해주시고, 사인해달라고, 제발 사인해달라고, 막 사인도 찍어달라고, 경기 끝나고 오면은 지든 이기든 와서 막 잘했다, 다음에 더 잘해라. 미국을 간다든가 유럽을 간다든가 시차도 있고, 갔을 때 연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해외대회를 다니다 보면 연습이나 체력이 다 바닥나요. 그럼 실력도 계속 트렌드도 늦춰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오면은 결국에 한계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갔다고 그러면은 컨디션 조절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음식도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차도 조금 있고 몸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멍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국내 GSL에 제 최대 중점을 두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해외 많은 팬들이 그거를 시청하면 되니까 시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대회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포인트가 있는 그런 대회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해외 선수들도 더 분발을 해서 좀 더 좋은 경기력과 좀 더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와줘야 돼요. 맨날 결승 가는데 한국 선수끼리 하면 해외 팬들도 재미없거든요. 해외 선수들도 자꾸 올라와주고 이래야 그 해외 팬들도 자꾸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그만큼 팬층이 두터워지고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파트너십을 좀 다양하게 맺어서 그쪽 팀에 있는 해외 선수들 좀 한국 이 팀들에서 좀 케어를 해서 좀 많이 이 실력적으로 끌어올리는 좀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전 세계 e스포츠 부흥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친구들은 벌써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자기가 스스로 좋고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도 있고, 그 열정 하나랑 그 꿈 하나면은 그거에 대한 뭐 그 어떤 것도 갖다 붙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 하나는 연습할 때도 다르고 경기에 임할 때도 다르고 생각 앞으로 어떻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솔직히 외국 사람들도 조금 이상할 거예요. 얘는 왜 그렇게 이기고 싶어하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외국 게이머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연습하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모여서 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빌드가 완성되는 건데 혼자 생각하면 절대 그게 안 나와요. 이게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외국은 이런 팀 생활이란 게 거의 없잖아요. 80-90%는 좀 싸우기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짜 노력인 것 같아요. 순수한 노력이 진짜 하는 연습량에 비례해서 실력이 나타나요. 일단 게이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력이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점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e스포츠가 정적으로 좀 더 끈끈하고 같이 살 맞대고 진짜 남자들끼리 이렇게 살면서 같이 밥 먹고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아닐까. 똑같이 한국처럼 뭐 가는 게 정답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나라별 특색이 있고 민족적 또 사람별로 또 이게 특색이 있는 거니까 구단별로 좀 알아서도 잘 이렇게 그 대신 큰 틀은 우리 쪽 가는 게 우리가 가는 그림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네. 저는 IM팀이 e스포츠 팀이지만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팬들과도 계속 교류할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게임 단위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외국은 안 그런데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우리 분들이나 나이 드신 보수적인 분들은 오락오락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우승도 중요하지만 팬들에게 좋은 경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목표예요. 프로토스 하면은 스타크래프트 오늘 김태경, 허영무, 홍경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쪽에서는 원인사, 원인사 꼭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예, 이 후에는 정말로 전 세계에 직한 나라에 이 스타페이지 팀을 그 하나씩 만들어서 아예 그 진짜 e스포츠를 우리가 다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스타페이지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꿈이고요. 근데 꼭 한번 이뤄보고 싶은 꿈이에요. At the start of this tour, basically wanted to find out why Korean programmers are actually so good at StarCraft 2 and in eSports in general. It's not only a game for them, it's really their passion, it's what they dedicate their life to. They spend all the time practicing, thinking about the game. They basically live and breathe eSports and StarCraft 2. That it's really important for them to practice a lot, to practice with the same practice partners, to have people around them that can help them with a strategy, can help them with a problem. And I think if the eSports in other countries wants to get on the same level as the eSports in Korea, training houses are really one of the ways to go. We already have like a couple of foreign teams that try to do the same thing, and it's just the first baby steps that the foreign eSports takes. And it's really important, and I think that eSports in, basically Europe and the US will grow a lot. But Korea right now is definitely on a different level, and it's the one country where the foreigners have to look at if they want to know how to improve their own personal skill level. Did you want me back? Bury me 6 feet under your bedroom. That's about as far as you could get. I knew.